이세돌 구단과 알파고가 대국을 했지만 알파고가 알파고 스스로 내가 이세돌한테 이겼고 바둑을 두는 이런 어떤 존재라는 것을 인지 못할 수 있다는 거네요. 몰랐을 뿐더러 사실은 바둑을 두지도 못했어. 그래서 구글 직원이 바둑아를 대신 놔두고 알파고는 계산만 했지. 근데 여기서부터 어려워지는 게 지능이 뭐죠? 지능하면 약 머리 좋은 거? 지능이 높다 이러면 그 친구들은 대부분 공부를 잘하잖아.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거? 문제를 인지하고 해결하는 능력. 난 그걸 지능이라고 생각해. 오, 인공지능 같은데? 입니다. 그렇지. 방금 승희가 말한 게 거의 가까운데 지능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정의들이 존재해. 근데 크게 봤을 때 공통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줄 알고 학습을 할 줄 아는 게 학습. 학습. 학습과 문제 해결이 지능을 구성하는 가장 큰 요소지. 과학자들의 경우에는 인공지능 이러면은 지능의 인공 버전. 그게 대체 뭐야? 그럼 이걸 이퀄 머신 러닝이라고 부르게 돼. 기계가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거. 너희는 공부하고 학습하려면 뭐가 필요해? 돈이 선생님? 필요하지. 선생님? 돈 필요하지. 돈도 필요하지. 언어! 누구한테 뭘 가르쳐주려면 선생님이건 책이건 그렇네. 어떤 언어가 필요하잖아. 마찬가지로 실제로 인공지능을 인간처럼 학습하게 하려면 얘한테 어떠한 방식으로든 이 학습을 하게 할 수 있게 하려면 언어라는 게 필요하긴 해. 그렇지. 전달해야 되니까. 그래서 기계가 알아들을 수 있게 어떤 순서로 어떤 데이터들을 이렇게 저장을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순서도 같은 거를 우리가 알고리즘이라고 부르죠. 그래. 이 게임은 다 알지. 알지. 테트리스. 아, 노래까지. 만약 이제 테트리스 게임 할 때 좋은 자리에 넣게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될까? 우리는 그냥 오른쪽으로 세워서 그대로 내리면. 근데 단순한 기계한테 이걸 알려주게 하려면 방금 말한 것 같은 순서대로 돌려 오른쪽으로 네 칸, 밑으로 일곱 칸 이 순서를 알려줘야 되겠지. 이게 가장 기본적인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야. 근데 너무 그렇게 들어보면 번거롭잖아. 그러니까 일일이 다 알려줘. 아, 우리가 그렇지.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게 더 빠른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우리가 미리 규칙 같은 걸 알려줄 수도 있겠지. 어머.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지도형 학습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가르쳐 주듯이 요게 나올 땐 이렇게 하고 요게 나올 땐 이렇게 하고 요 무리는 이렇게 하고라고 하나하나 규칙들을 알려주면 다음엔 네가 알아서 규칙대로 해.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프로그래밍을 많이 했어. 그런데 요즘 알고리즘은 그냥 그것도 귀찮은 거야. 하나하나 다 가르쳐주잖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런 상황들을 주고 네가 언제 제대로 맞췄는지 아닌지에 대한 피드백만 주게 되면은 알아서 배우게 만들기도 하는 거지. 이런 것들은 이제 비지도 학습이라고 부르는 건데 특정 방식으로 해가지고 얘가 잘 맞췄어. 점수가 막 올라가. 그럼 보상을 주는 거야. 어떻게? 뭘 줘? 인간의 뇌가 이제 비슷한 식으로 반응을 하는데 내가 뭔가 문제를 잘 맞췄다. 반에서 1등 성적표 받으면 기분 좋고 그럼 이제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가 되면서 보상 호르몬이 나오는 거거든.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알고리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뭐 잘했어. 이런 걸 더 자주 해라는 형태로 알고리즘이 알 수 있는 보상, 그 행동을 더 많이 하도록 하는 보상을 주는 형태로 트레이닝을 시킬 수도 있는 거야.